잘들 지내셨더군요. 그냥 무난하게 친구야, 그게? 그렇군요. 저한테. 오케이, 예방접종, 1차 예방접종 했는데요. 뭐, 별로. 앞쪽은 뭐, 그대로 했는 것 같은데, 뒤쪽은 난리가 났더군요. 먼저, 첫 번째면, 포커스 1부터 6까지에 해당되는 개념 완성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쉬웠습니다. 명형 무 해주세요. 구이한 다음에 I have to buy a new dress to wear at the party. 명형 무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요. His job is to deliver the mail. 이겠죠. 다음에 The shy girl grew up to be a dancer. 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태야 1번 명형 무 형용사절 문법이다. 그렇죠? I have to buy. 나는 사야만 한다라고 했죠. 무엇을 사야만 합니까? 새로운 드레스죠. 새로운 드레스는 드레스인데 어떤 to wear at the party. 그렇죠. 파티에 입고 입 파티에서 입기 위한이라는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러니까 그럼 his job is to deliver the mail. 그래서 명이나 명형부 뭐죠? 부사적 용법이죠. 그렇죠. 당연히 무슨 적용법? 명사적이죠. 그의 직업은 뭐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다. What is his job?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명사적 문법이죠. 그러니까 예, 그다음 계속해서 수민아, The shy girl grew up to be a dancer는 뭐야? 명사적 문법 당연히 무슨 문법? 부사적 문법이죠. 부사적 문법은 크게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배웠습니까? 그렇죠, 네 가지를 배웠죠. 제일 먼저 뭘 나타내는 거?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해석상 뭐뭐하기 그렇죠.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in order나 또는 so as to,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쓸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웠던 건 뭐에 뭐 감정의 원인, I am glad to meet you였죠. 나는 기뻐, 뭐뭐해서, 나는 어떤 감정적 상태가 되었다, 뭐뭐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웠던 건 뭐였더라? 결과적 용법이죠. 그래서 결과적 용법은 누가 뭐뭐 했다, 그리고 누가 뭐뭐 했다라는 두 개의 문장을 투부정사로 간단하게 줄인 게 결과적 용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웠던 건 뭐였더라? 형용사 수식이죠. 그래서 보기 힘든이 뭐야? 보기 힘든, 보기 힘든. Hard to see. 어찌 어떤이었어? 형용사 수식은 내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어찌 어떤이라는 구조를 만든 이 어찌를 보고 그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라 했죠. 어찌 어떤 보기 힘든 부사용법이 이렇게 총네 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을 제외한 의도를 나타내는 거나 감정의 원을 나타내는 경우나 또는 어찌 어떤이야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보고 부사용법이라고 했습니다. The shy girl grew up to be a dancer는 이 중에 결과적 용법이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에 해당되는 뭐 해서 뭐 했다죠. 그 수줍음이 많은 소녀는 자라서 뭐가 되었다? 댄서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and she became 이런 문장, 두 개의 문장으로 dancer 이런 두 개의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고, The shy girl grew up and she became a dancer라는 문장을 The shy girl grew up to be a dancer라는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 1, 2, 3 중에 ing 형태도 가능한 건몇 번이죠? 웨어링 할수 있다. 당연히 안 되겠죠. 2번이 딜리버링 가능하죠. to deliver 대신에 왜 딜리버링도 됩니까? 이 딜리버링을 보고, 이 ing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동명사라 그러죠. His job is delivering the mail 해도 되죠. 동명사로서 명사적 용법인 투부정사와 바꿔 쓸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B. 어법상 발의에 고쳐라. She failed to explain the problem clearly. He is strong enough to carry the heavy box. You have to show your identification to enter the office였죠. 오케이, 명형부 해볼까요? 명인 1번 뭡니까?
She failed to explain the problem. 예? 명사적 용법이다. 맞습니까? 기태, 명사용법 맞아? 그럼 무슨 용법? 부사용법이다. 오케이. 부사용법이다. 왠지 마음에 들죠, 부사용법이?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당연히 무슨 용법? 명사용법이죠. She failed to explain the problem clearly. 왜 명사용법인가? She failed. 그녀가 뭐 했대요? 그녀가 실패했죠. 맞습니까? 실패했죠. 뭐 하는 것을? To explain the problem clearly. 그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실패했다. 그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건 fail은 누구처럼? fail은 누구처럼? want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용법만을 무슨어로서 취한 가진다?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만을 취하는 동사입니다. fail도 fail은 실패하다라는 뜻인데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할때 fail to do만 가능하지 fail doing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he is strong enough to carry the heavy box. 그래서 지훈아 명형부 부사용법이다. 오케이, 수민아, 맞니? 그렇죠, 부사용법이죠. He is strong enough. 그는 어찌 어떻다? 충분히 힘이 세다. 누군가가 그 사람 힘이 세다라고 그랬어. 그 사람 참 힘이 세다. 그럼 내가 뭐라고 묻겠어? 왜 힘이 세니라고 묻겠죠. 이 부분, to carry the heavy box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왜 힘이 세다고 말하는 거니? 뭐 해서? To carry the heavy box? 해서. 뭐 이건 enough to도 용법할 때 했죠. 그는 어찌 어떻다 충분히 힘이 세다? 뭐할 만큼? 무거운 상자를 운반할 만큼. 그래서, 지훈아, 이거 같은 표현, 뭐지? He is so strong. 그래서 that he 얘 한번 봤습니까? can입니까? could입니까? 그렇죠. He can carry the heavy box로 바꿀 수 있죠. He is so strong that he can carry the heavy box. 뭐 이외에도 because he is very strong, he can carry the box. He is very strong, so he can carry the box.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가능하겠죠. 기태 막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려니까 완전 열심히 공부하네. You have to show your identification to enter the office. 그래서 여기나 명형부. 부사용법이다. 오케이, 기태 부사용법 맞니? 맞죠. You have to show your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이 뭐예요? 신분증이죠. 줄여서 뭐예요? ID죠. ID 카드. You have to show. 너는 보여줘야만 됩니다. 무엇을? Your identification. 너의 신분증을. To enter the office. 그러면 1, 2, 3, 4 중에 몇 번에 해당되는 겁니까? 의도입니까? 감정의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어찌 어떤입니까? To enter the office. 그래서 뭐 해서 뭐 했다? 그는 뭐 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뭐 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했었다. 뭐 이런 거야? 결과입니까? 결과 아닌 것 같고. You have to show your identification to enter the office. 의도죠, 의도. 그렇죠?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하는 의도가, 보여주는 의도가 뭐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분증을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o 앞에 in order나 또는 so as를 써서 in order to enter the office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It was so cold. 어땠다? 매우 추웠다.
그래서 we couldn't go swimming. 우리는 수영할 수 하러 갈 수 없었다. 그러면 저 이 추운 게 뒤에 행동을 하게 합니까? 못 하게 합니까? 그래서 it was too cold. 너무 추웠다. 뭐 하러 가기에는 to go swimming. 그러니까 자, cold하고 to 사이에 뭔가 생겼는데 뭐가 생겼는지 좀 이따가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it was too cold. 뭐뭐 to go swimming. 원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Children usually ask when they should finish their homework.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질문합니다. When they should finish. 언제 그들이 끝내야만 하는지를. 무엇을 그들의 숙제를. 그러면 children usually ask 언제 끝나야 할지. When to finish their homework.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그쵸? 이걸 보고는 뭐 플러스 투두라 그런다. 여기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when they should finish.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는 뭐라고 그런다? 이 부분을 보고는 뭐라고 그랬죠? 간접 의문. 그래서 그들은 언제 끝나야만 합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뭐였더라? When should they finish their homework?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물어볼 때는 When should we finish our homework? 이렇게 직접 물어보겠죠. 맞습니까? 언제? When? 우리가 끝내야만 합니까? Should we finish 무엇을? Our homework. When should we finish our homework? 하고 children usually ask를 합치니까 when they should finish라는 간접 의문이고 간접 의문은 의문사 플러스 투드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훈아 여기에 뭐가 생겼지? In order to 그렇죠. 어땠다? 너무 추웠다. 너무 추웠던 의도가 뭐 하기 위하여? 수영하러 가기 위하여. 수영하러 가려면 너무 추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추웠던 의도가 뭐다? 수영하러 가기 위해서 너무 추웠습니다. 의도는 절대 아니, in or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태야, 뭐가 생겼댔니? 예, 명인아, 뭐가 생겼댔니? 어가 생겼된 것 같진 않고요. 어? 뭐라고? 뭐? So for? For? For to go swimming. 이렇게? 아닌 것 같다. 뭐가 생겼니? 그렇죠. For us가 생겼죠. It was too cold. 어땠다. 너무 추웠다. 누구로서? 우리로서. 뭐 하러 가기에? To go swimming. 이 for us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죠. That은 문장을 끌고 다니죠. 하지만 to 부정사는 수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만 가질 수 있지 문법상 주어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네. 칼질하기 누구는 나는 무엇을 마시기 위한 어떤 것을 뭐했다? 구입했다. 그래서 I bought something to drink 하면 되겠죠. I bought something to drink. 나는 구입했습니다. Something to drink. 그러면 to drink 좀 이따 명형부 해주시고요.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어디로 가야만 할지라 는 것을 언제 알지 못했다? 과거에 알지 못했다. 그녀는 과거에 알지 못했습니다. She didn't know.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Where to go. 좀 이따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만약 네가 가수가 되려는 뭐를 갖고 있다면 의도를 갖고 있다면 너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네가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있죠. 그래서 if you are to be a singer. If you are to be a singer. 그러면 너는 연습 많이 해야 한다. You must practice 어찌 a lot. 아, you must practice a lot. 많이 연습해야 한다. If you are to be a singer. Okay. If you are to be a singer를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의도를 나타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대해보겠습니다. Okay. I bought something to drink. 그렇죠. 기태야, to drink 명형부. 그렇죠. 뭐 몇 번입니까? 1, 2, 3, 4 중에 몇 번 때문에? 의도, 그렇죠. 뭐 하기 위하여? 마시기 위하여 뭔가를 샀다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
그렇죠. 형용사적 구조죠. 어떤 something, 마실 something. 대표적인 something to drink. 대표적인 형용사적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드링크 뒤에 뭔가 살아있네를 따져봐야 되고요. 여기에 전치사가 없는 이유는 뭐기 때문에 drink something 뭔가 마시다가 뭡니까? drink something이지 drink to something, 뭐 drink in something 뭐 이런 거 아니죠. 전치사 필요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idn't know where to go. 지훈아 일단 명형부부터 해보자. where to go는 명형부 중에 뭐지?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죠.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그녀는 모릅니다. 무엇을 모른다 라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러면 기태야 where to go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지? 다른 표현? where she should go. 그렇죠. where she should go로 바꿔 쓸 수 있죠. she didn't know where she should go. 그녀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if you are to be a singer, 만약 네가 가수가 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가 뭐였더라? 그렇죠. 그러면 if you 그렇죠 intend to be a singer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If you intend to be a singer, if you are to be a singer 같은 표현이 intend to do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 그래서 be going to do도 be to do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must do, should do 같은 것도 be to do로 바꿔 쓸 수 있고 intend to do도 be to do로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앨리스는 무엇을 파리에가 이것을 뭐한다 원한다 언제 원해요? 현재 원하죠. 아직도 앨리스는 want라고 쓰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I do so. Alice wants to go to Paris. 해야 되겠죠. Alice wants to go to Paris. To go to Paris 명형부 해주시고요. 다음에 누구는 그는 어떤 무엇을 앉을 의자를 뭐 했다? 언제 가져왔다? 과거에 가져왔다. He brought a chair to sit on. 그렇죠. 마찬가지 to sit on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우리는 어디에서 역에서 뭐 할 예정이다 너를 만날 예정이다. 그렇죠. 뭐를 나타내니까 미래에 뭐를 나타내니까 미래의 계획이죠. 그럼 원래는 we are going to meet you죠. we are going to meet you 확 줄여서 뭐다 we are to meet you 해도 된다는 거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be going to do, be to do로 바꿀 수 있다. We are to meet you at the station.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나타내는 계획을 나타내는 의도가 아니고 계획을 나타내는 be to do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명인아 to go to Pari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앨리슨 What does Allison want? 라고 묻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앨리슨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면 What does she want? What does Allison want? She wants to go to Paris. 오케이. 그 다음에 to sit은 당연히 체어를 꾸며주는 무슨 용법? 형용사 용법이죠. 어떤 의자? 앉을 의자. 여기에 on이 왜 있어야 하냐면 의자에 앉다가 먹기 때문에 sit on a chair 이기 때문에 얘 살아있네 라고 많이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또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해주세요. 저 1, 2, 3, 4는 풀고 나서 명형부 해주면 되겠죠? She didn't pass the exam. She didn't pass the exam, but she still hopes to. 이번엔 to 뒤에 뭐가 생겼다든지 뭐 그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She didn't pass the exam, but she still hopes to. 그 다음에 he did not let Joe use his computer. 그쵸? 이 문장의 구조가 뭐다 라는 거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He did not let Joe use his computer. 그 다음에 let 대신에 A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이 있죠. A로 시작하는 이걸 사용해서 A로 시작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 같은 문장을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선생님이 설명해 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is careless of you to lose your purse. 겠죠? It is careless of you to lose your purse.
여기에 for가 아닌 of가 사용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y wanted me to drink the juice. So they wanted me to drink the juice. To drink the juice 명형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o, but she still hopes to 뒤에 기태야 뭐가 생략됐니? But she still hopes to. She didn't pass the exam, but she still hopes to. Hopes to eat. 뭐, 당연히 아니겠죠. 오케이, 지훈아 뭐가 생겼니? 그렇죠. Pass the exam이 생겼죠. 이거 뭐 할 때 배운 거죠, 이거? 그렇죠. 대부정사라고 했습니다. 포커스의 명칭은 대부정사였습니다. To 뒤에 동사가 생겼을 수 있는 경우. 앞에 나왔던 동사 그대로 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to만 남겨놓는 거고 대부정사라면서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did not let Joe use his computer는 그는 뭐 하지 않았다? 허락해주지 않았죠? 누가 뭐 하는 것을 Joe가 그의 컴퓨터 사용하? 그러면 let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뭐가 있죠? A로 시작하는 그렇죠, allow죠, allow. allow 뭐 하다? 오케이, allow는 사역동사가 아니죠. 그러면 allow를 사용됐을 때 의미는 똑같지만 어떻게 문장의 변화가 생긴다? He did not allow Joe to use his computer. 이렇게 되겠죠. 문장의 의미는 똑같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of가 사용된 이유는 뭡니까? 문장의 뜻이 뭡니까? 어떻다? 부주의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너의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래서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이 뭐다? 그렇죠. You are careless. 누군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훈이한테, 뜬금없이 수민이한테 You are careless! 이러면서 지나가. 그렇죠? 그럼 당연히 내가 뒷주석하면서 뭐라고 묻겠어? Why am I careless? 라고 묻겠어. 내가 뭐 어쨌길래? 왜? 그랬더니 뭐 해서? To lose your purse 해서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careless는 you라는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you are careless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의미상의 주어는 for가 아닌 of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wanted, 그들이 뭐 했대요? 원했대죠. 그래서 명이나 to drink the juice는 명형구 뭐지? 그렇죠. 명인이니까 명사적법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원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주스 마시는 것을.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그래서 우리가 2번하고 4번 문장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 두 문장은 다 몇 형식 문장이다? 5형식 문장이죠.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뭐 허락하지 않았다, 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했다, 이런 5형식 문장인데 want는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want a to do고요. 하지만 let은 뭐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 중에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줘야 된다. 아니, 어디 갔어요? 그렇죠.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줘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슬슬 틀리기 시작합니다. 그쵸? 난리가 났죠? 헛법성 발의 것처럼. I'm sorry to be late for the last meeting.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사과하고 있죠. 그쵸? 왜? 왜 미안하대요? 그렇죠. 지난번 회의에 지각을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난번 회의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훈이 생각에 to be가 어디가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 being으로 고쳐야 될 것 같다. 여기나 동의하니?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to have been인 것 같다? 또 기태 생각. 비행 아닌가 생각 좀 있다. 또 수빈이 생각해. To have been인 것 같아. 네. 비행 쓰는 방법이 있어. 비행을 써서 이 문장을 바르게 하는 방법도 있죠. I'm sorry for being late for the last meeting.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for being을 썼으면 맞다고 해주려고 했는데 for being이 없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답이 안 되고요. To have been late for the last meeting이 맞는 답이죠. 내가 언제 미안합니까? 내가 현재 미안한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언제 회의야 이거? 지난번 회의에 지각해서 지금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지난번 회의에 그러니까 여기에 미안한 행동과 또 지난번 회의에 지각하는 행동 두 가지 그러니까 동작이 두 개야. 미안합니다. 또 뭐 해서 지난번 회의에 지각해서 지각하는 행동과 미안한 행동이 연결돼 있죠. 그렇죠? 이걸 because를 쓸 수도 있겠네요. Because I'm sorry because I was late for the last meeting. 이래도 되겠죠. 난 지금 미안합니다. I'm sorry. 왜? Because I was late for the last meeting. 미안한 건 지금이고 지각했던 건 언제야? 과거죠. 그렇죠?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바로 뭐? 완료부정사죠. 완료부정사.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to have been late for the last meeting 해야 되겠죠. 그니까 눈치가 빨라. 그러니까 he heard someone 뭐 많이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거 딱 뭐 heard 딱 보자마자 눈에서 형광펜 발사돼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 딱 생각하면 되겠죠. 그가 뭐 했대요? 들었대죠. 그렇죠? 누군가가 뭐 하는 거? 소리 지르는 것을. 그렇습니까? 그녀에게 그는 그녀에게 누군가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Here 또 to를 생략해도 되고 또 다른 답도 하나 더 있죠. 스크린 대신에 뭘 써야 된다? screaming,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 이게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뭐 여러분도 확실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The doctor advised I to stop eating spicy food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의사는 뭐 한 거야? 충고를 한 거죠. 누구 보고 뭐 하라고. 나한테 좀 매운 음식 그만 먹으라고 매운 거 좀 그만 두십시오 라고 뭐 했다? 충고했다. 그러면 자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라는 구조죠. 그렇죠.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Advise A to do 고 얘는 Advise의 A는 Advise라는 동사의 무슨어니까 목적어니까 당연히 무슨격 목적격으로 해야 되니까 I가 아니고 뭡니까? me 해야 되겠죠. The doctor advised me to stop eating spicy food. 그래서 3번 문제 틀린 친구들은 첫 번째 advise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이런 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뭐 A가 뭐뭐 하길 원하다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길 기대하다 expect A to do. 알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구조죠. 하지만 그 구조가 아니고 to가 아니고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게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help a do 사역동사죠. 그 다음에 a가 뭐뭐 하는 것 보다 see a do, a가 뭐뭐 하는 것 듣다 hear a do 지각동사들이고. 자, 그 다음에 eating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야 되겠죠. eating은 to eat으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needless to say겠죠. needless to say the earth is round. 그래서 needless to say가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needless의 뜻이 뭐예요? 필요가 없는이니까 needless to say의 뜻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지구는 어떻다? 죽는다. 그러니까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뭐다 라면서 배웠습니까? 수거 그가 그래서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거 했더라. To be frank with you. 그렇습니까? 설상가상으로가 뭐였더라? To make matters worse. 맞습니까? 말하자면이 뭐였더라? 말하자면. That is to say, so to say. 이런 것도 있었죠. That is to say, so to say. 맞습니까? 수거로서 외워야 할 것들. 다시 한 번 더, 2차 시험 이제 내일 치러 오셔야 될 텐데, 다시 한 번 더, 수고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러니까, 보기 귀찮죠, 그쵸? 그럼 그대로 되돌아가서, 여기에 eating은 to eat으로 명인을 바꿔 쓸 수 있니, 없니? To stop to eat spicy food. 왜 안 돼? 뜻이 달라진다. 그렇죠. 잘 알고 기억하고 있네요. stop은 누구처럼, 목적으로서 누구처럼, enjoy처럼 ing 형태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근데 stop 뒤에 to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의 stop의 뜻은 어떤 행동을 그만하다가 아니고 어디로 가는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이야 이거. 기억나십니까? 진짜? 네. 그래서 stop to smoke 하고 stop smoking을 비교해서 우리가 학습하면 되겠네요. smoke는 일단 뭐하다예요? 담배를 피우다죠? 그래서 그러면 stop to smoke는 뭔 뜻이야? 그럼 stop smoking은? 그럼 뭐가 다른데?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하다나 담배 피우는 것을 중단하다나 같은 담배 끊다라는 얘기 아니야? stop,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 이걸 가지고 담배 끊는 것을 그만두다라 했지. 그럼 이게 담배 끊는 것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지. stop이란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는 얘가 무슨으로서 왔단 얘기야? 목적으로서 왔단 얘기지. 그렇지. 근데 stop은 내가 목적으로서 어떤 형태밖에 안 된다 그랬어.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가져야지만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그러니까 stop smoking이 담배를 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stop to smoke는 뭔 뜻이지? 어,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이 틀리고 있죠. stop to smoke는 뭔 뜻이죠? 담배 피우다가 멈추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셋이. stop to smoke는 뭔 뜻이죠? 그렇죠. 담배 피우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다. 담배 피기 위해서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고, 이것은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이야.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했냐면, stop은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라는 뜻도 있고 어디로 가는 이동을 뭐하다? 멈추다 라는 뜻도 있다. 어? 스탑이 한 가지 뜻이 아니고 두 가지 뜻이라고. 둘 다 해석은 멈추다 라는 뜻인데 어떤 행동을 하다가 멈추다 라는 뜻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다가 차 타고 붕 가다가 아버지랑 같이 어디 아버지 담배 끊으셨지? 어디 끊으셨어? 그러면 설날에 어디 붕 가다가 설날에 어디 갔다 왔어? 어? 연도 갔다 왔어? 어, 그러면 쭉 계속 갔어? 아니면 휴게소에 들려서 아버지 한 대 피우셨어? 휴게소에 가서 아버지 몰래 했지? 너, 엄마, 아빠 몰래 했지? 엄마한테 들키고 혼나니까 몰래 숨어갖고 한 대 피고 오셨지? 너 잘 몰라?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서 휴게소에 멈추는 것은 뭐 하기 위하여?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하여 형도 가는 길을 뭐 한 거야? 멈췄단 말이야. 휴게소에 들린 의도가 뭐야? 의도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이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거. 어? 아버지한테 무엇을 멈췄어요? 왜 멈췄어요? 두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묻겠어? 왜 멈췄냐고 물었거든. 왜? 아버지 그냥 쭉 가지. 왜 갑자기 멈추셨어요? 왜? 아 도저히 담배 말려서 안 되겠어. 응? 한 대 피우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으로 온다라고 얘기했죠. 옛날 얘기도 맨날 까먹더니. 아 그렇습니까? 끊기 말해. 그래서 얘는 결론을 얘기하면 to is로 바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to is로 바꾸면 to is로 바꾸면 완전 이상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to is로 바꾸면 의사가 뭐 했다 충고했다 누구한테 나에게 뭐하라고 가던 길을 멈추라고 어디 가다가 잠깐만 멈춰보세요 뭐하기 위하여 매운 음식을 먹기 위하여 아니죠 좀 매운 음식 좀 그만 먹으라고 충고한 거니까 여기 ing 형태가 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B하고 C하고 딱 비교할 수 있겠는데 B는 난이도가 낮죠. B는 저 틀린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얘는 밑줄만 없을 뿐이죠. I have my son to get up early this morning. 이런 문제 푸는 프로토콜은 첫 번째 쭉 읽고 나서 이게 뭔 소리 하는 걸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명인이가 생각하기에 이 문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이번 문장이 나한테 하고 싶었던 건 해석이 뭐냐? 번역이 뭐냐? 이 말이지. 예. 네? C 하고 있는데. 네. 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 아들을 갖고 있는데 아들은 아들인데 그럼 수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의 용법이고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 together early every morning 하는 하기 위한 아들을 갖고 있다. 아들인데 그렇죠. 아들인데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한 아들이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한 아들이야. 이건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그래서 명인이가 내가 늘 너한테 지적하는데 네가 빨리 익혀야 되고 실력을 늘려야 될 거는 해석 능력인 것 같아. 응? 네, 그래서 기대가 생각하기엔 임금당이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생각하기엔 이 문장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그렇죠. 이 have 동사는 무슨 동사로 온 거야, 이거 have 동사? 어? 사역 동사로 온 거죠. 나는 아들에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시킵니다. 라는 뜻이죠. 제발 have를, 제발 좀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지 말라고. 이 문장 끄덕 읽어보면, I have who? My son. My son에게 뭐? To get up early every morning 이러고 있죠. 근데 니들이 얘기했듯이 have는 사역 동사인데, 목적어 하는 행동을 추구 동사로 하면 되겠니? 라는 문제인 거죠. I have my son get up early every morn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렇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was wise for Sumi to save the money죠. 마찬가지 이런 문제를 푸는 프로토콜은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규칙이 적용된다라는 게 문법을 떠올리는 거죠. 이런 문법이 있다더라. 그럼 그 문법에 맞게 표현됐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피테야, 이 문장은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It was wise for Sumi to save the money.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돼? 오를 오브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미는 현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수미는 현명했어. 왜? To save the money 해서 돈을 저축해두었기 때문에 수미는 현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4를 4를 고친다 했는데 2라고 고친다니까. 그쵸? 2라고 고치는 있잖아요. 정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습니까?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이 뭐기 때문에 Sumi was wise죠. Sumi was wise. Where to save the money? 해서 그렇기 때문에 Sumi가 wise 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for Sumi가 아니고 of Sumi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He seems to work hard when he was young. 그렇죠? 그러면 명인아, 이 문장은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씨의 가장 중요한 씨의 뜻을 모르는 거야. 까먹었죠. 규태야, 이 문장은 뭔 얘기하는 거야? He seems to work hard when he. 어? 뭐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풀 때 그는 내가 맨날 그냥 안 했어. 그가 언제 보여? 현재 그런 듯 보인다. 뭐 한 듯. 열심히 일을 하는 듯. 언제? 그가 젊었을 때.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남자는 젊었을 적에 열심히 일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보이는 건 현재인데 여기에 그가 젊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건 언제 일이야? 과거의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 관로하고 뭐라 그럴까?
그렇죠. 완료 부정사 써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to work hard가 아니고 to work hard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돼? To have worked hard로 고쳐야 되겠죠. To work를 to have worked hard. 자, 좀 이따가 이 문장은 is로 시작하는 똑같은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he seems to have worked hard when he was young 이라는 문장은 is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계속해서 4번 she went out though her mother told her to not 이군요. 그렇죠? 프로토콜 해석하죠? 그죠? 그렇죠? 오케이 지훈아 이 문장은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그녀가 밖에 나가자마자 그렇죠 네가 얘기한 대로 하려면 얘를 뭐로 고쳐야 돼? 여기다가 as soon as she went out her mother told her to not 이렇게 해야지 그녀가 나가자마자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지훈이가 모르는 게 뭐 도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도의 뜻이 뭐예요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명인 생각하기에 이 문장은 뭔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얘기죠. 비록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나가지 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절이라고 했더라? 양보절이라고 했죠, 양보절.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니까 양보절이라는 용어 자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됐습니다. 이거 양보절이라는 것은 but으로 바꿔서 her mother told h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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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she went out 이런 문장이어서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좀 더 쉬운 문장으로 바꾸면 do가 들어가 있는 though나 although나 even though, even if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but을 써서 똑같은 문장을 할 수 있는데 문장의 위치는 이게 먼저 나오고 그러나 누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Her mother told her to not, but she went out.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걸 but 대신에 don't although를 쓰면 누가 뭐뭐 했습니다. 비록 누가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되는 게 양보절이래요. don't although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to not이 잘못됐죠. to not이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돼? 그렇죠. not to죠. 갈로하고 뭐. 이거 대부정사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not to 뒤에 뭐가 생략됐죠? not to 뒤에 생략된 말 not to 뒤에 생략된 말 좀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He seems to have worked hard when he was young은 이수로 시작하는 히테야 같은 문장 뭐가 있을까? 아니고요. It seems that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누가 언제 이게 대시 왔으니까 주어 동사 와야죠. 누가 언제 뭐 한 듯? 그가 여기 현재니까 to have worked hard는 to have worked hard는 무슨 시제가 되면 돼? 과거 그래서 that he worked hard when he was young. It seems that he worked hard when he was young. 이걸로 바꿀 수 있다. It seems that 절로 바꿀 수 있다. It seems that 절이니까 주어 동사 넣어야 되고 he seemed to do다. He seemed to do. 그다음에 she went out though her mother told her not to go out. to 뒤에 동사 원형화해 to 부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누구는 그는 뭐 하는 듯 그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는 듯 보인다. 그러니까 언제 보여? 현재 보여. 미안함을 느끼는 건 언제야?
현재죠. 그렇습니까? 현재 미안한 듯 현재 보인다죠. 그렇죠? 그러면 완료 부정사야, 단순 부정사야. 그렇죠? 단순 부정사죠 이번에. 그렇습니까? seem이나 appear 나오면 단순 부정사 써야 될지 완료 부정사 써야 될지 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he seems to feel sorry죠. He seems to feel sorry. 무엇에 대해서? About that. 여기에 이거 that은 왜 넣어놨을까? 어떤 짓 하는 놈 있으라고? He seems that 하는 놈 있으라고 일부러 that 넣어놓은 거죠. 이건 지시 대명사로 온 that입니다. 분명히 he seems that 하신 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출제한 사람이 빤하네요. 제발 좀 it seems that 절이고요. He seemed to do, she seemed to do, James seems to do입니다.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to make matters worse죠. To make matters worse. 이거 수고라고 외워야 했죠. To make matters worse, he was fired. 오케이. 이걸 틀린 친구들은 수고를 아직 덜 외운 거죠. 그쵸? 없죠? 다 외웠으니까, 여기는. 됐습니까? 다음. 만약 네가 원한다면, 나의 제안을 거절해야 된다. 그럼 너는 거절해도 돼? You may refuse. You may refuse what? My proposal. 만약 네가 원한다면, if you would like to 하고 가려 하고 이거 뭡니까? 대부정사죠. You may refuse my proposal if you would like to refuse my proposal. 이 생략된 거죠. Refuse my proposal이 생략된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D. 물어봤고요. 소수형 문제. 그 다음, 이런 말 하긴 이상하지만, strange to say죠. Strange to say I couldn't sleep. 어찌? Well. Strange to say I couldn't sleep well. 그 다음, 그는 언제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요? 그렇죠. 이거 나오면 여기 옆에서 관로하고, 뭐, 무슨 부정사? 그렇죠. 완료부정사 써야 됩니다. appear to do, seem to do 나오면 완료부정사인지 단순부정사인지 그거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 그녀가 보이는 건 언제야? 그러니까 she seems that 하면 딱딱 밤 때리겠죠. she seems to have been sick 하면 되겠죠. she seems to have been sick. 그러면 이거 it으로 시작하는 같은 문장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는 입어도 돼 청바지를 만약 네가 원한다면. You may wear the blue jeans if you want to 관로하고 뭐 대부정사 want to wear them 이 생각했죠. Wear the blue jeans가 생각했죠. You may wear the blue jeans if you want to wear them. 그래서 She seems to have been sick. 여기나 it. It seems that she. have been sick.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여기 현재 시제죠? 그렇죠? 그럼 to have been 완료부정사죠? 여기가 현재고 여기 완료부정사면 대절엔 무슨 시제가 되는데? 과거 시제 조금 더 강해 뭐야? She was sick 하면 되겠죠. It seems that she was sick. 에? 에? 최종 시험 치기 전에 마지막 예방 접종이야. 아닌가? 예,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기태야 소감 1차 시험 치는 소감. 생각해 보시고요. 3.3.
진짜. 오케이. 또 영인이 소감. 잘 보면 된다. 맨날 그 똑같은 얘기하네. 그 왜 잘 보지? 어? 그래서 뭐 너무 좀 약간 너무 뭐 광범위한데. 잘 봐. 또 소감. 아, 그런다 느꼈습니다. 또 소민이 지수를 줄여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뭔 주식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2차 시험 수요일날 7월 51일 차가 풀이했으니까 그래서 76조 1분만 쉬자고. 왜? 뭐 때문에? 오케이, 에이.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한 번씩만 써라. 그래서 1번. 기태. They have gone to the zoo. 완료겸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민. 'I have written a letter in English.' 얘는 뭐 좀 애매하니까 안 하겠고요. 뭐든 될 수 있어서. 계속해서 지훈. 앤디 앤 밥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명인아, they have gone to the zoo.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결과적 용법이죠. 그러면 Where are they?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Where are they?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응? Where were they? 가 아니고 Where are they?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오케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수민? 데이 they aren't they aren't here they are at the zoo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They have gone to the zoo 의 뜻이 결과적법이니까 그들이 뭐 해버렸다? 동물원으로 가버렸다. 그 결과 언제 여기에 없고 지금 여기에 없고 언제 어디 있다? 현재 동물원에 있다. 이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법이라고 하는 거죠. I have written a letter in English. 나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어로 뭐 편지를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써왔다도 될 수 있고 써본 적이 있다일 수도 있고 뭐 이건 뭐 부사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부사가 없기 때문에 무슨 용법인지 좀 따지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기태야, Andy and Bob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계속적이죠. For 10 year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Andy and Bob 쓸데없이 기니까 데이로 바꿔서 How long 하면 되죠. 얼마나 오랫동안이 뭐예요 영어로. How long이죠. How long have they known each other.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은 서로를 알고 지내왔니. How long have they known each other. 그쵸? 그니까,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10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같은 뜻이대로, Charles bought the book and he has the book now. 그래서 Charles가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책을 샀고, and 언제 무엇을 뭐 하고 있대요? 현재 그 책을 갖고 있죠? 그러면 Charles는 그 책을 사는 행동을 뭐 했다?
완료했죠. 완료형 계속 결과주의 완료형 보죠. 그래서 명인아 찰스 찰스 has bought the book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찰스는 그 책을 구입하는 행동을 뭐 했습니다. 완료의 과거에 샀고 그 결과 현재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헬렌 broke her leg yesterday so she can't walk well now. 그래서 헬렌이 언제 그녀의 다리를 뭐 했대요? 그렇죠. 과거인 어제 다리를 부러뜨렸고 그래서 현재 어떻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다시피 무슨 제어법? 결과 제어법이죠. 그래서 헬렌이 뭐 해버렸다? 헬렌 has broken her leg 하면 되겠죠. Helen has broken her leg. So she can't walk well now.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속에 들어있는 무슨 영역법? 결과 영역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번. 나는 작년에 런던에 가지 않았다. 명인아 어떻게 하면 될까? I haven't gone to London last year. 그 다음에 나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 오케이. 지훈아 어떻게 하면 될까? He has not eaten anything for 2 days. 다음에 너는 그 박물관에 들어보해서 들어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은 Have you ever heard of the museum?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다 맞았죠? 1번 틀렸어. 어떻게 할래? I didn't go야? I didn't go to London last year.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동의하십니까? 원작자분? I haven't gone to London last year. 현재 완료 시작하고 있으니까 I haven't gone to London last year.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Okay. Last year. 뜻이 뭐예요? Last year. 작년에 라는 뜻이죠? 어떤 질문에 last yea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뭐라고 물을래?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en이라고 묻겠죠. 누누이 신신당부했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이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이지 못한다라고 했죠. 됐습니까? 작년에 안 갔다고 얘기하니까 무슨 시제, 무슨 문? 과거 시제, 부정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I didn't go to London last year죠. 이거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거 현재 완료 시제에서.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 나는 컴퓨터를 사서 지금도 갖고 있다는 I have bought the computer 하면 되겠죠. 뭐 컴퓨터 스펠링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요. I have bought the computer. 그 다음에 그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디서 서울에서 쭉 살아왔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she has lived where in 서울 하면 되겠죠. He has lived in Seoul. 완료 결과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현재 완료 시제였으라. 그래서 he has just had lunch at the restaurant. 안 되겠죠? He has just had lunch at the restaurant. 계속해서 명인 my father has gone to Spain. 계속해서 수민 I have already watched the movie. 지훈 She has not finished cooking yet. Okay, 그래서 기태야 He has just had lunch at the restaurant.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뭐죠? 경험 정보죠. 그는 뭐 해본 경험이 있다? 방금 먹어본 경험이 있다. 그렇죠? 방금이란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용법? 완료죠. 그렇죠? 그는 방금 그 식당에서 점심 식사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는 벌써 점심 먹었니?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는 벌써 점심 먹었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물을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y father has gone to Spain. 지훈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지? 그렇죠. 당연히 결과죠.
그쵸? 그러면 so 이 문장 뒤에 결과적 용법이라 했으니까 so 어쩌고저쩌고란 문장을 뒤에다 덧붙여 주세요. 좀 이따가 My father has gone to Spain so 어쩌고저쩌고 결과적 용법이라 했으니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so라는 문장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 have already watched the movie. 명인아 완료형 계속 결과적에 뭐지? 어? 완료적 용법이다. 그러면 너는 벌써 그거 봤니?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넌 벌써 그거 봤니? 라고 물어보겠고요. She has not finished the cooking yet. 그녀는 아직, 그래서 얘는 당연히 무슨 용법? 완료적 용법이죠. 그녀는 아직 요리를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벌써 요리를 끝마쳤니?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인아, 그는 벌써 점심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 그는 벌써 점심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 아니 그는 벌써 점심 먹 수업 시간 잘 안 듣고 있구나. 어, 그는 벌써 점심 먹었니?라고 물어보라니까. 네. 예, 기태야, 그는 벌써 점심 먹었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Has. Has. He. Has he had lunch yet? 그렇죠. Has he had lunch yet? 그는 벌써 점심 먹었니? 이때 yet의 뜻은 뭐? 벌써? 라는 뜻이었죠. Has he had lunch yet? Yes, he had just had lunch at the restaurant. 됐습니까? 벌써 먹었니? 어, 방금 먹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ther has gone to Spain. So? So, my father. He? He. He isn't. He isn't here. And he is. 어, 사람을 스페인 만들지 마시고요. He is in Spain.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스페인으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안 계시고 그리고 어디에 계신다? 스페인에 계신다. 결과적 용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명인, 너는 벌써 그거 봤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너한테 물어봐야죠. Have you watched the movie ye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얘도 마찬가지 물어보면 뭐다? Has she finished cooking yet? 이라고 묻겠죠. 그녀는 벌써 요리 끝냈습니까? Has she finished cooking yet? 그때 yet은 물음표랑 사용돼 의문문에서 yet은 무슨 뜻이고 벌써란 뜻이고 뭐는 뭐다? Not yet은 아직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라죠. 완료조건에서.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서 알맞은 말을 써서 어쩌고저쩌고 수민 she She has lost so much weigh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훈이 수잔. 수잔 and I have already. 뭐라고 have already 뭐? Have already arrived at the airport. 오케이. 마찬가지 그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인 the plane. Has 뭐라고 the plane has. Has left for Chicago. 오케이, 기태. The meeting has just ended. 오케이, 수민. He has already sent the letter to his family.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He has lost so much weight.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결과죠 당연히. 조금은 so라는 문장 붙여주시고요. 무슨 시제로 붙여야 돼요? so라는 문장의 시제는 당연히 무슨 시제로 해야 돼요? 그렇죠. 현재 시제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잔 앤 아이 안만 길어봤자 We have already arrived at the airport.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당연히 완료죠. 벌써 도착했다. 벌써 이미 벌써 도착하는 행동을 뭐 했다?
완료했다. Already라는 부사 때문에 완료적인 용법이죠. 네, the plane has left for Chicago. 당연히 무슨 용법? 결과. 그러면 so 하고 나서 뭐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조건 so you를 넣었습니다. So you blah blah. 네, 그 다음에 the meeting had just ended. 당연히 방금 뭐 했다? 방금 끝났다 하니까 무슨 용법? 완료적 용법이죠. 그다음에 he has already sent a letter to his family. 저 벌써 보내버렸다라는 무슨 용법? 완료적 용법이죠. 오케이. 그러면 she has lost her so she has lost so much weight. So she isn't fat.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뭐 해버렸다? 체중을 엄청 많이 빼버렸다. 그 결과 현재 어떻지 않다? 뚱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you? The plane has left for Chicago. So you? You aren't here. 비행기가 갔는데 왜 네 보고 없다 그러지? 간 건 비행기인데 넌 왜 여기 없다 그래? 힌트 좀 더 드릴까? So you can't get it on now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가 너는 그것을 지금 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비행기가 이미 벌써 떠난 행동을 완료해버린 결과 는 지금 탈 수가 없어 비행기를 놓쳤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역시 나는 어딘가에서 somewhere에서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안 갖고 있다. I have lost the wallet somewhere. 당연히 결과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아직 안 했다죠. 아직 안 했다. 그래서 당연히 무슨 용법일 거다 얘는. 그래서 they have not visited the city yet. Not yet. 아직 안 했다죠. 그다음에 에릭은 이미 샤워했니? 죠. 그래서 has Eric already taken a shower? 어. 선생님, already에 대해서 좀 나한테 따질 사람 없나? 와우! 죄송한데요. 이거 원래, 에릭은 벌써 샤워했니는 원래 제가 가르쳐 준 건 뭐였어요? Has Eric taken a shower yet? 이라 했죠. 원래는 이렇게 벌써 어떤 행동을 완료했니라고 물어볼 때, 원래는 뭐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때는 yet을 쓴다 했어. 그러니까, yet을 써서 has Eric already 빼고요. yet 넣는 겁니다. Has Eric taken a shower yet? 하면 에릭은 벌써 샤워를 이미 샤워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 했어요. 하지만 already도 지금 원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무슨적 용법의 완료적 용법의 의문문에서는 뭐를 쓰는 게 정상이다? yet을 쓰는 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진짜 상대방이 또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완료했는지 아닌지 궁금할 땐 yet을 쓰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already를 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already를 쓰는 예외적인 경우는 이미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음을 그 행동을 완료했음을 알고 있으면서 뭐 하는 의미로 비난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러지 말았어야만 됐었는데 왜 벌써 했니? 라는 약간의 뭔가를, 뭐 예를 들어 친구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했어. 친구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약속을 잡기 전에 그 친구가 이미 벌써 점심을 먹어버렸어. 그래서 그걸 아쉬워할 때는 Have you already eaten lunch?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너 벌써 먹었어? 아쉽다 이런 느낌이 돼. already를 쓸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곁다리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완료적 용법에서 의문문일 때 yet을 쓰는 경우하고 already를 쓰는 경우에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왜 배웁니까?
해. 그러면 왜 하느냐면 이런 것이 already가 들어가 있을 때 물어보는 것이 이렇게 긴 문장 속에 있을 때 다음 중 윗글을 읽고 사실인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이런 거 있을 때이 말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이 행동한 사실을 과거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예시 사용됐을 때는 이 질문을 하는 예시 만약에 사용됐으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과거에 모르고 있었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뉘앙스의 차이. 오케이. 그다음 그는 뉴욕에 가서 여기 없다. 그는 뉴욕으로 가버렸다. He has gone to New York 하면 되겠죠. He has gone to New York. He has gone는 아니야. 맞습니까? 그는 지금 막 역에 도착했다. 방금 했으니까 she has just arrived at the station. 그렇죠? She has just arrived at the station. 그 다음에 경험 계속해.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현재 완료 시제에서라. 그래서 he has been absent for many days죠. 그래서 좀 이따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훈. 네. Have you ever met John before? 하면 되겠고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태 Mr. Park. TAUGH 띈거다 하시죠. Mr. Park has taught music since last year.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민. She has never tasted French food.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명인아, He has been absent for many days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지? 경험적용법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Have you ever met John before? 기태 뭡니까? 경험적용법이다. 그 다음에 Mr. Park has taught English since last year. 지훈아 계속이다. 그 다음에 She has never tasted French food. 경험적용법이다. 오케이, 이 중에 틀린 게 있죠? 오케이, 몇 번이 틀렸습니까? 1번이 틀렸죠. 그렇죠? 오케이, 얘는 경험이 아니고 당연히 뭐예요? 계속적, 왜 계속적용법입니까? 그렇죠. For many days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그러면 3번도 봅시다. 여기도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3번에도?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 뭐?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며칠 동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태야, for many day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long? SD. 하우롱 해즈 히빈 앱센트 하면 되겠죠. 하우롱 해즈 히빈 앱센트. 그는 며칠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결석을 쭉 해왔습니까? 이 말이죠. 됐습니까? 또는 뭐 며칠 했니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for how many day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How many days? How many days has he been absent? 네?
얘만 앞으로 간다잉. 주어 앞으로. has만 앞으로 간다. How long has he been absent? 오케이. 마찬가지. since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어도 마찬가지. Mr. Bach 안만 길어봤자 귀찮으니까 히로 바꾸고. How long has he taught English? 얼마나 오랫동안 음악을 가르쳤습니까? How long has he taught music? 다음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쓰라. 오케이. 그래서 지우다. Ruth. Ruth has not changed the password. Ruth has not changed the password. Password for a year. 좀 이따 뭔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2번 명인. I have ride a motorcycle before. 어? 아니, 스펠링 뭔데? ridden이겠지. I have ridden a motorbike before. I have ridden a motorcycle before. 완료형 계속 끌고 중에 뭔지 얘기해 주시고 계속해서 히테 더 맨. Swim. 수, 뭐, 수? 네, 수, 스펠링 뭔? 스펠링 뭔? 스펠링, SW? U-N. The man has swum in the river since 2 o'clock. 계속해서 수민. Have you ever worn a white dress?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훈이 데이. They ha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city. They ha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city view. Okay. 그래서 명인 Ruth has not changed the password for a year.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다. 그 다음에 I have ridden a motorcycle before. 당연히 무슨 정용법? 경험적. The man has swum in the river since 2 o'clock. 기태. Have you ever worn a white dress? 당연히 경험적이고요. They ha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city view. 당연히 경험적이고 맞습니까? Okay. 그래서 for a year의 뜻이 뭡니까? 1년 동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그러니까 계속적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안 바꿨니? 1년 동안 안 바꿨다. 그다음에 여기도 since 2 o'clock의 뜻이 뭐다? 2시 정각 이후로 지금까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서 기태야 since 2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has he swum in the river. 그렇죠. How long has he swum in the river. 얼마나 오랫동안 강에서 수영을 계속했나요. 2시간 2시부터 지금까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얼마 동안 누구를 그를 뭐 했다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I have not seen him for several days. I haven't seen him for several days. 당연히 무슨 조건? 계속적이죠. 며칠 동안 계속 못 봤다. 그 다음에 누구는 유리는 어디에? 오케이. 한 번 가본 경험이 있다. 그럼 유리 has gone to 하면 되겠죠. 가다인데? 빈투. 당연히 빈투죠. Yuri has been to Boston once요. 오케이. 그냥 onc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once란 대답을 끌어내는 질문 해주시고요. Yuri는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자, 며칠 동안 3일 동안 쭉 비가 왔다. It has rained for 3 days. For 3 days란 대답 듣고 싶대요. 오케이. 그래서 명인아 원스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현재 완료 시제가 when이랑 잘 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뭔데? 한 번이란 말은
한 번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래? 유리는 보스턴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한국말로, 우리말로, 뭐, 니에 너의 어? 그렇죠. 유리는 보스턴에 몇 번 가봤니? 하겠지. 뭐라고 물을래 기대요? 그렇죠. How many times has she been to Boston? 하면 되겠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도 안 하고 물어보죠. 그렇죠.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경험 정보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기태야 For 3 day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long? How long has it rained? 그렇죠. How long has it rained? 며칠 동안 또는 뭐 For how many day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w many days has it rained? 며칠 동안 내렸니? 오케이. 그 다음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 책을 How many times? 두 번. 뭐 해본 적이 있다? 읽어본 적이 있다. 그럼 난 읽어본 적이 있다. I have read what? The book. How many times? 됐습니까? I have read the book twice. How many times have you read the book?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 누구는 그들은 언제부터 지금까지? 8월부터 지금까지 어디에서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그럼 그들은 계속 살고 있다? They have lived where? In the house. Where가 먼저 나옵니다. Since August. They have lived in the house since Augus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복습이고요. 됐습니까? 이제 새로운 거. 완료 진행 시제는 뭐라 그랬냐?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라 했습니다. 과거, 현재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으면 지금 말하는 순간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해서 have been doing, has been doing 뭐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수민이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since childhood. Okay, 계속해서 기태. It has been raining for 8 hours. It has been raining for 8 hours. Okay, 계속해서 용인이. She has been She has been thinking of changing her name for 3 days. Okay, 계속해서 지훈이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수민이 They have not been They have not been talking to each other for 2 days, for 2 years. 단단히 싸우는 모양이네. 계속해서 기태 Has he been playing outside until now? Okay, 그래서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since childhood.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당연히 뭐 그렇죠, 계속이죠. 그렇죠.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는 계속적입니다. 언제 이후로 어린 시절 이후로 지금까지 그 다음에 for 8 hours Since childhood도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For 8 hours도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조건? 당연히 계속적이죠. For 3 days도 계속 그렇습니까?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4번같이 없어도 됩니다. 아, how long이 있네요. 여기 아예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How long 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For 2 years 보이고요. Until now의 뜻이 뭐예요? Until now 지금까지 뭐죠? 지금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until now 잘 안 나왔지만 마찬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 뭐 특별히 해석이 어려운 건 없는데요. 뭐 3번 she has been thinking of changing her name. 그녀는 뭐 할까 고민하는 중이다. 그녀의 이름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얼마 동안? 3일 동안. 그러니까 계속해서 B의 1번 맥기니 히
He has been eating dinner for 2 hours. 대단한 사람이네요. 계속해서 수민이 폴. Okay, Paul has been saving money for a week to buy a concert ticket. Okay, 계속 기타. Has been cleaning the house all day. Has Sora been cleaning the house all day? 자, 물어봤고요. 계속 Juni, Barbie. Barbie has been talking about air pollution. Barbie has been talking about air pollution for an hour. Okay, 계속해서 명인이 빈. Bin has not been playing outside since last week. 좋다. 오케이. 그래서 뭐 he has been eating dinner. 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했으면 현재 뭐한 중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녁을 먹었으면 지금 말하는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다. 얼마 동안? 2시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저녁을 먹고 있고요. Paul has been saving money. Paul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돈을 저축했으며 말하는 이 순간도 저축하고 있는 중이다.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왜?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기 위하여 의도고요. 그 다음에 소라는 뭐 오늘 소라가 아침에 깨어나서 지금까지 뭐 했으며 집 청소를 했으며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이 순간도 집 청소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거고요. 네, 바비는 얼마 동안, 한 시간 동안 무엇에 대해서 공기 오염에 대해서 말을 했으며 지금 이 순간도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요. 네, 비는 뭐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밖에서 놀고 있는 중은 아니야. 밖에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놀고 있습니다. 집 나간 거네.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얼마 동안 오전 내내 뭐 하는 중이니? 자고 있는 중이니? 오케이. 그래서 키테 Has he been sleeping all morning?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는 석 달 동안 이 여행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명인 플래닝 할 때 N 두 번 써야 되는 거 아시죠? We have been planning this trip for 3 months. 계속해서 기훈이 They have been finding for her for 2 hours. 예, 그래서 수민 채점 다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다 딱 맞는 거죠. 그렇죠? Finding her가 아니고 finding for her가 아니고 뭐예요? Looking for her, looking for her. 누구누구를 찾, 무엇 무엇을 찾다 할 때 find for입니까? Look for, look for. 찾다. They have been looking for her for 2 hours. Look for, look for. Okay, 계속해서 누구는 무엇을 how long 뭐 하는 중이다? 읽고 있는 중이다. 그럼 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었으면 지금도 읽는 중이다? I have been reading what? The book. How long? For an hour. For an hour. I have been reading the book for an hour. 그 다음 누구는 그들은 무엇을 그 집을 얼마나 오랫동안 3월달부터 지금까지 짓고 있지 않는 중이다. 그럼 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짓지 않았으면 지금도 짓지 않는 중이다. They haven't been building what the house how long since March 안되겠죠. They haven't been building. They haven't been building the house since Mar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했으면 지금도 뭐뭐 하는 중이라는 have been doing은 이렇게 쓰이고 전부 다 계속적인 용법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들이 들어있다 라는 게 정리고요. 이번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거 완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had 플러스 be 필요한다고 했고요. 오케이. 수민, 게리? 응? 게리? 게리 헤드?
18. Gary had lived there for 3 years when he was 18. Show me. Gary had lived there for 3 years when he was 18. 둘 다 도성이지. 오케이. 계속해서 기태 day. When you get I have taken the wrong number. They knew that I had taken the wrong number. 여기서 3번 수민. She had never been to Japan until he turned 20. He had never been to Japan until he turned 20. 예, 그래서 지훈. He found a watch that someone had. Had. 아. Left. Had left? 예, 그래서 영인. When he arrived home, his wife had just finished cooking dinner. Okay, 그래서 1번 해석 좀 해줘, 기태야. 게리가 그는 아 지금 졸업했을 때 3년 동안 그곳에 살았었죠. 예. 오케이. 게리는 게리가 졸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3년 동안 살았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hen을 기준으로 앞뒤를 앞뒤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when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ey knew that I had taken the wrong number. 예, 그들은 뭐 했다? 알고 있었죠. it had 뭐 한 대십니까? 건만드는 대시죠. 명사들이 이끄는 접속사 대시죠. 내가 잘못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잘못 내가 잘, 아, 받아갔다는 거네요. 내가 잘못된 번호를 받아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that을 기준으로 앞뒤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he had never been to Japan until he turned 20. 그는 뭐 해본 적이 없었다? 일본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가 뭐가 될 때까지? 그쵸? 그가 20살이 될 때까지 until을 기준으로 앞뒤로 비교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she found a watch that someone had left. 오케이. that에 대한 얘기 좀 해주면 되겠죠? that 뭐 한 대시에요? 손가락질하는 대시죠? 아닌 것 같은데요? 겁맞는 대시죠? 그렇죠. 누가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렇죠. 이거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마찬가지 that을 기준으로 앞뒤로 얘기 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en he arrived home, his wife had just finished cooking dinner. 그래서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는 방금 저녁 요리하는 것을 끝마쳤다. when을 기준으로 앞뒤가 아니죠. when이 원래는 이 문장이 어떻게 됐었냐면 his wife had just finished cooking dinner when he arrived hom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네모친 것들을 보고 전부 다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접속사죠. 그렇죠? 특히 4번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얘를 보고는 뭐라 불러?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그렇죠?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의 특징 뭐가 두 번 등장한다? 그렇죠.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하죠. 게리는 살았다. 그가 졸업했다. 그 다음에 2번 그들은 알았고 내가 뭐 했다? 나는 받아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뭐 해본 적이 없어? 일본에 가본 적 없고 그는 뭐가 됐어? 20살이 되었다. 전부 다 두 문장 두 개죠. 그녀는 뭐 했다? 시계를 발견했죠. 시계는 시계인데 어떤 시계? 누군가가 뭐 해버렸던? 두고 갔었던. 그렇죠. 누군가가 두고 갔던 시계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그는 뭐 했고 그는 집에 도착했고 그의 아내는 저녁 식사 요리를 끝마쳤다. 전부 다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장 졸업했던 게 언제야? 과거도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여기에 현재가 있으면 그가 뭐 했고 졸업을 하는 거 여기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까지 뭐 했었다? 3년 동안 거기에 살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했던 게 과거로 돼 있으니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건 살기 시작한 시점이 졸업한 것보다 더 과거에 어떤 행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살았다는 표현이 head plus pp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뭐 했었다? 알고 있었죠. 과거에 그들이 눈치챘습니다. 내가 그 이전에 뭐 했다는 사실을, 잘못된 번호를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얘기를 안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더 과거에 했던 사실을 그들이 과거에 어떤 순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가 지금은 20살보다 더 먹었겠죠. 뭐 23쯤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가 20살이 된 게 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턴도와 같이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에 20살이 되기 이전에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건 had never been to Japan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녀가 시계를 여기 웬 시계가 있네 그럽니다. 시계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시계를 발견하려 그러면 그 이전에 누군가가, 그녀가 시계를 발견하는 시점보다 그 이전에 누군가가 두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head and lef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그 남자가 도착합니다. 그럼 도착하기 전에 뭐 했던 얘기입니까? 저녁식 요리를 끝났다는 얘기죠. 도착했던 게 이와 같이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요리를 방금 끝마쳤다는 건 head plus pp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재영아, 다은이는? 먼저 아직 있어 저기? 먼저 갔어?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갔고 죽었어. 내일 일찍 와야지. 일단 계속해서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Peter lost the book that I had lent him. 그 다음에 Before he entered the room, his wife had fallen asleep. 그 다음에 I gave Jim my video games that I had bought before. Matt had been sick before I gave him some medicine. 그 다음에 she knew Istanbul well because she had visited the city several times.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에서 네모 칠 수 있는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1, 2, 3, 4, 5에서. 그래서 기태야, 1번 문장에서 어디다가 네모 칠래? 여기서 네모 쳤잖아. 대대가 네모를 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명인아, 2번 문장에는 어디다 네모 칠래? Before. 지금 뭐 찾기입니까? 접속사 찾기죠? 그쵸? Before에 네모 치면 되겠다. 아닙니까? 접속사 아닙니까? Before? 맞아요? 맞습니까? 왜? 메타 인지가 안 됩니까? 오케이, 3번. 지훈아, 어디다 네모 칠까? 3번 하고 있는데요? 아, before. 아, 여기다 네모 친다. 오케이, 계속해서. 수민, 4번은? before. 오케이, 5번. 명인, 어디다 네모 칠까? because. 네모 하나 잘못 쳤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니고 뭡니까? 대시죠. 네, 이 before하고 이 before는 다릅니다. 얘는 접속사 before고 얘는 무슨 뜻을 가진 이 before야? 전에, 요렇게 전에라 그랬죠. 아? 그러면 명인아, 1번에 대해서 뭐 한 대시야? Peter loved the book that I had lent him. 관계대명사죠. 피터가 뭐 해버렸다? 언제 뭐, 피터가 언제 뭐 했다? 과거의 책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책은 책인데 내가 뭐 했던? 내가 그에게 빌려주었던.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과거야. 그럼 빌려줬던 건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대과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대과거에 빌려줬던 책을 과거에 잃어버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가 뭐 하기 전에? 방에 들어오기 전에 그의 아내가 뭐 해버렸다? 잠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헤드 PP를 보고도 마찬가지 뭐라 그런다? 대과거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에 방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 남자는 그의 와이프가 깨어있는 상태를 봅니까? 잠들어있는 상태를 봅니까? 그렇죠. 들어오는 것보다 더 과거에 뭐 했다고 했으니까, 잠들었다고 했으니까 잠든 상태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that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훈아,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래?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나는 짐에게 마이 비디오 게임을 뭐 했어요? 줬죠. 비디오 게임은 비디오 게임인데 내가 뭐 했던, 내가 전에 구입했었던,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샀던 비디오 게임을 이거 너 해? 그러면서 줬었단 얘기죠. 줬던 게 과거니까 줄라 그러면 그 전에 내가 그 이전에 주는 행동보다 더 이전에 구입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헤드버그도 마찬가지, 여기도 대과거고요. 그 다음에 Matt had been sick. Matt가 뭐 했대요? 아팠대죠. 그렇죠. 내가 뭐 하기 전에, 내가 그에게 약을 주기 전에는 아팠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뭐를 잘 알고 있었대요? 그녀는 이스탄불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잘 알고 있었다고, 과거에 잘 알고 있었다고 여기 과거 시제로 표현했죠. 뭐 했기 때문에 그녀가 이스탄불에서 몇 번 뭐 했었기 때문에, 이스탄불을 몇 번 뭐 했었기 때문에 방문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이전에 방문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잘 알 수 있었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맹인. 그는 그녀를 전에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He said that he had not seen her before. 계속해서 지훈. And I had bought for him. And this is the book that I had bought for him. 계속해서 수민. Necklace. I had given to her on her birthday. 그래서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을 때 돈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기택하면 되겠네. Police started investigation. Investigation. The money had already disappeared. Disappeared. Okay. 그래서 1번. 지훈아 어디다 내모칠래? 됐. 2번 수민아 어디다 내모칠래? 됐. 3번 명인아 어디다 내모칠래? 없어? 여긴 없어? 생략되단 말이야? 숨어 있어. 어디에 뭐가 숨어 있는데? 사이에. 오. 뭐가? 내일 생겼지. 굿. 여기다 내모쳐야지. 그 다음에, 기태야, 3번 어디다 내모칠래? 빼니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대신 지훈아 뭐한 대시야? 이번 대신 경험을 나타낸 접속사 대신 관계대명사 말했다는 말했다는데 누가 뭐 했던 말했다 겁 만드는 거죠. 그는 말했다. 그가 그녀를 전에 본 적이 없었다라 것을. 어?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기태야 뭐 한 대시야?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책은 책인데 누가 뭐 했었던, 내가 그를 위해 샀었던 책을 뭐 해버렸다? 팔아버렸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계속해서 이 대신 당연히 3번의 대신 당연히 뭐 하는 대시야? 관계대명사 대시기 때문에 무슨 격이라서 기분 뒤에 생략된 목적격이라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외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외는 뭐 접속사 외이죠. 누가 뭐뭐 할 때. 그래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가 쓴 보고서를 뭐 했다, 읽었다. 됐습니까? 그가 쓴 보고서. 보고서는 보고서인데 누가 뭐 했던 보고서? 그가 썼던 보고서. 됐습니까? 그래서 명인아 나는 I had read the report that he wrote. 그 다음에 그가 언제, 그가 돌아왔을 때, 누구는, 애는 무엇을, 그 차를 뭐 했다, 새 차에 놓았다. 기태야
He returned. When he returned the car. And had washed the car. Ok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had read a report that he wrote when he returned and had washed the car.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 틀렸죠? 1번이 틀렸죠? 자, 정말 이상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자, 나는 그가 쓴 보고서를 읽었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가 쓴 보고서를 읽으려 그러면 그가 쓰는 행동을 하고 나는 읽는 행동을 합니다. 시간이 쭉 가죠? 시간이 쭉 가면 쓰고 나서 읽고 나서 써. 쓰고 나서 읽죠. 그러면 쓰는 행동은 뭐? 대과거죠. 읽는 게 과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I read the report that he had written. I read the report that he had written. 됐습니까? 내 기억에 우리 명인이 처음 왔을 때 나랑 같이 했는 게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그때 학교 시험이 after랑 before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었거든. 좀 기억나나? 기억이 안 나죠, 그쵸? 그걸 전부 다 네가 이걸 거꾸로 넣더라고. after 넣을 자리에 before 넣고 before 넣을 자리에 after 넣고. 그쵸? 알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분명히 따지세요. 있는 게 과거고요. 그 다음에 썼던 건 그럼 더 과거에 한 행동이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간이 쭉 지나가면 뭐 뭔가 두 가지 일이 난 여기 현재가 기준이 있다면 뭔가 더 과거, 대과거에 일어나고 뭔가가 과거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돌아왔을 때 세차에 놓았다는 얘기는 세차하는 게 대과거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과거죠. 그래서 when he returned 과거로 딱 표현해놨죠. 그 다음에 세차했다는 것을 head plus washed 해서 대과거에 해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81쪽 다음 시간에 풀이하면 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오. 그러면 워크북 풀어놔야 되는 거 알죠? 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